영풍 재즈와 대양 금속이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반대 매매로 인해서 나흘 연속 5천억 원대의 반대 물량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영풍 재즈 거래 정지로 생긴 통계 착시 현상이다라는 분석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천억 원대의 자금이 모두 다 반대 매매 거래 대금이 아니라 사실상 대기되어 있는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청산하지 못했던 주식을 오늘 강제로 처분할 전망이다라는 업계 추정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당국에서는 혐의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등 신속 조치를 내렸지만은 오늘 시장의 상황은 잘 두고 봐야 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단 키움증권 측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이 앞으로 대응을 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러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7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다만 효과는 미지수인데요. 주주 가치 재고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키움증권 측에서는 최근에 많은 비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을 했는데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 이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예고를 하고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어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은 10조 9,710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늘어났습니다. 8,300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증가한 수치인데요. 일단 삼성물산 안에는 꽤 많은 사업부가 있습니다. 상사도 있고요. 건설 부분도 있고 패션 부분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건설 쪽에 선방을 했습니다. 매출도 늘어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이상 늘어났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증권가에서는 삼성물산은 사실상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좀 선방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부분이 사실상 매출이 거의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부분까지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기 매출이 1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1조 34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185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1%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일단 일부 1공장부터 3공장까지의 생산 효율성을 높였고 완전 가동을 유지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제5공장 건설인데요. 2025년 5공장 공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경제 일정 확인해 보시죠.